토마토는 엄밀히 따지면 채소가 아니라 과일입니다. 중앙아메리카가 원산지고요.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서 유럽에 소개됐죠. 토마토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포모도르는 황금빛 사과란 뜻으로 유럽인들이 맨 처음 봤던 토마토는 붉은색이 아니라 노란빛이 도는 주황색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식물학자들이 품질 개량을 통해 둥글고 매끈한 모양의 선홍색을 띤 지금의 토마토가 됐죠. 토마토는 우리 몸에 이로운 생리 활성 물질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특히 리코펜, 루틴, 베타크립토잔틴 같은 카르티노이드 성분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리코펜이 가장 중요합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을 충분히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의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염증이나 노화를 막아주는 거지요. 학자들은 몸에 이로운 토마토의 다양한 효능을 입증해왔는데요. 토마토가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증명한 연구만 해도 30가지 이상입니다. 대표적으로 매주 토마토를 2회에서 3회 요리에 먹는 7만 9천 명을 대상으로 20년 동안 진행된 하버드대학의 연구에서는 전립선암의 위험이 40에서 50%까지 감소했습니다. 리코펜은 토마토에 전체적으로 분포하지만 특히 껍질에는 과육보다 3배에서 5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토마토 품종은 1000가지 이상이며 품종별로 리코펜 함량이 차이가 납니다. 119가지 토마토 품종을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방울토마토가 다른 토마토들보다 리코펜 함량이 24% 높았습니다. 또 껍질이 검붉은색인 흑토마토는 빨간 토마토보다 리코펜이 더 많았습니다. 생토마토는 직사광선을 피해 실온에서 보관하고 구입한 뒤 며칠 내에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토마토에 든 영양소를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토마토에 있는 리코펜은 몸에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토마토를 익히면 열에 의해서 리코펜이 몸에 잘 흡수되도록 화학 구조가 변합니다. 트랜스 구조에서 시스 구조로 바뀌는 거죠. 또 리코펜은 물에 잘 녹지 않아요. 지용성이어서 기름에 잘 녹습니다. 그럼 토마토를 올리브오일로 조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에 흡수되는 리코펜의 양이 3배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굿라이프 닥트 밥상에서 소개해드린 당뇨인에게 좋은 토마토 달걀 볶음 레시피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열을 가하고 약간의 올리브오일을 써서 조리하면 토마토의 영양소를 최대한 얻어낼 수 있으니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먹는 것의 가치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우리가 먹는 것은 하루에 3번씩의 화학요법입니다. 이 영상의 주요 내용은 윌리엄 리의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에서 가져왔습니다.